자, 그 다음에 그 계약의 효력, 무순항변권, 동시항변권인데, 그지? 무순항변권, 동시항변권인데, 그러면 동시항변권은 꼭 시험 문제 나온다.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자, 이건 굉장히 잘 출제한다, 무조건, 그지?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칠때딱 받고, 이게 어디, 쭉 무조건 읽지 말고, 집에서 만약 1에 2에 친거 있잖아요. 있으면, 그 제목을 한번 붙여봐라.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나왔다, 어디서. 그걸 일단 알면은 답 금방 된다. 근데 어디서 나왔다 얘기하고는 여러분 무조건 읽거든. 그러면 안 된다고. 어디서 나왔고 이게 어디에 있는 거다, 그거 알면은 이 바로 눈에 띈다. 이 동시행항변권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이 동시행 관계 있는 거, 관계에 있는 거 없는 거, 그 다음에 동시행항변권의 무슨 요건, 승인 요건,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시행항변권의 뭐 효과 됐습니까? 예, 네 번째, 동시행항변권의 소멸. 요네개꼭 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럼 이 동시행관계 있는 거 많거든.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면 어떤 거냐면, 1. 무효, 취소, 해제 해가지고 복귀하는 건 전부 다 동시행이다. 무효 취소는 부당이다. 해제는 무슨 회복? 원상회복 할 때, 반환할 때 무슨 이행? 동시행. 그럼 동시행항변권은 어떤 게 동시행항변권이고, 박치기, 너가 이행하면 나도 무슨 시에? 동시에. 너가 뭐안 하면은? 이행 안 하면 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주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다시 뭐?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이다.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러니까 무효 취소 반환하는 경우는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요 무효 취소 부당이든 해제 원상회복 들어 있으면 읽고 이해 필요 없고 무조건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기억한다. 읽어갖고 이해 뭐 하기 어렵다. 이거 사법시험에도 나오고. 그 다음 이행불능이라는 네 개가 들어 있으면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동시행이냐 아니냐 했을 때 무슨 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행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100%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이다. 예? 몇 퍼센트? 100%. 몇 퍼센트? 100%.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매수청구권 있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두개 있죠.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청구권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사야 되고. 그러면 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이지. 토지에 건물 지은 경우. 지상물 매수. 그럼 임차인의 인도 및 등기와 임대인의 건물 대금 지급 무슨 이행? 동시. 그거. 요세개 기본.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아까 했잖아요. 무슨 권 소멸 시, 전세권 소멸 시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동시행인 경우는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 빠뜨리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 그지? 보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전세권 소멸 시 하고 같은 게 아까 무슨 차 종료? 임대차 종료. 임대차 종료 시 동시행. 그럼 다섯 번째, 가담법에서, 무슨 법에서? 가담법에서 여러분 청산금 지급과 뭐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변제. 요거 중요하지. 무슨 제? 변제. 다시 무슨 제? 변제 하면 뭐가 와 있겠나? 영수증이 오든지, 안 가면 또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영수증보다 뭐 음수표 반환, 이게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다시
변제하면 뭐가 오든지 영수증이 오든지 음수표 반환 요거 와야 된다. 그럼 변제하면서 말소가 오면은 거의 대부분 동시행 아니다. 말소는 어디에서만 동시행이냐면은 매매 계약에서. 매매 계약에서는 말소가 동시행 올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일단 변제하면서 말소가 왔다.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그렇게 한다. 해결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러분, 양도소득세 누가 냅니까? 매도인이 내지. 근데 매수인이 보다 싸게 팔면서 양도소득세 누가 부담하기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 그대로마다 유효. 그래서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및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무슨 건 이전, 소유권 이전은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여덟 번째, 여러분 구분 소유적 공유, 상호 명신탁. 여러분 한 필지인데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왼쪽은 값, 오른쪽 어리샀다. 그걸 무슨 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는 분할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되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지?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의 해소 또는 무슨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의 해지. 명의신탁의 해지. 이건 무조건 무슨 이행관계, 해지 시 서로 지분 이전. 서로 지분 이전은, 다시 뭐, 서로 지분 이전은 무슨 이행이다? 동시행. 잘 된다, 이거. 요 정도만 기억하면 된대,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140페이지 한번 보자. 몇 페이지? 140페이지. 자, 1번. 메뉴에 1번. 뭐라는 단어 들어있노? 해제, 원상회복. 2번. 해제, 원상회복. 지금 됐습니까? 예. 3번은 가등기 담보에서 끊고, 무슨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그 다음 4번. 무슨권 소멸 시, 전세권 소멸 시, 이거, 대충, 그제? 예. 그 다음 해석상이 전부 다 판례입니다. 무효 취소, 부당이득, 무슨 이행? 동시행.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과 목적물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토지 임대차와 지상권에서 끊고, 어디 끊고? 지상권에서 끊고,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한 경우, 다시 뭐, 지상물 매수청권 뭐, 행사한 경우,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사야 된다. 대금 지급과 건물 인도 및 이전. 4번, 5번 묶어야 되겠지, 그지? 건물 임대차와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청구를 행사한 경우는 대금 지급과 임차물 인도. 되겠습니까? 예, 4번, 5번. 4번, 5번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슨 청구? 매수청구지. 그 다음, 여러분, 원인 채무 이행과 음수표 반환, 이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그 다음, 7번은 무슨 불능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네? 이행불능.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8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납부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가야 되고. 자, 그럼 1번은, 자, 동시행 관계 있지 않은 거. 1번, 무슨 죄? 변제하면서 말소가 오면 안 된다. 무슨 죄? 변제하면서 말소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2번은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다시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다시 무슨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동시행 한 개도 없다. 무슨 거래 허가에서는? 토지 거래 허가에서는 무슨 이행? 동시행 한 개도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3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한 임차권 등기 말소와. 자, 요거 3번 굉장히 잘 나오죠. 우리 상가에서, 주택가 상가에서 기간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안 내주더라. 임차권 등기해놓고 이사 갔다. 그럼 나중에 임대인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돈을 구해서 돈 주는 경우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이것도 보증금 중에서 뭐 받아야지? 영수증. 말소는 방해 제거다. 그 다음 변제와 무슨 증서? 채권 증서.
이건 변제하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되노? 영수증이나 음수표 반환이 와야지. 되겠습니까? 채권증서, 계약서 반환, 이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여러분, 경매에서 매도인은 누구고? 채무자, 채무자가 매도인이다. 경락인은 뭐? 매수인이다. 경무, 경무. 저번에 했잖아. 그래서 동시행은 계약의 당사자라야 되거든.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됐단 말이지. 뭐가 무효가 됐다? 경매. 그러면 자, 경락인 앞으로 소유권 된 거 말소해주고, 그러면 준 돈은 누가 돌려줘야 되노? 채무자가 돌려줘야 된다. 누가 돌려준다? 채무자. 채권자는 당연히 받을 거, 당연히 받은 거다. 누가 돌려줘야 되노? 빨리. 채무자가. 근데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오른쪽 경매 무효가 된 경우, 그럼 낙찰자는 매수인이고, 매도인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다, 누구다, 빨리 누구다. 채무자다.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은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라야 된다. 그럼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고? 채무자와 경락인, 낙찰자,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래서 다시 합니다. 요거 칠판 요구한다. 다시 뭐, 한다. 뭐, 무효 취소,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다시, 무효 취소 해제 복귀. 무슨 불능? 이행불능 매수 청구. 다시 뭐, 무효 취소 해제 복귀. 이행불능 매수 청구. 전세권 소멸. 무슨 차 종료? 임대차 종료. 그럼 가담법에서 청산금지국과 본등기 변제하면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 또는 뭐 음수표 반환. 변제하면서 말소가 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소는 어디에서만 나온다? 매매계약. 그 다음에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뭐 부가가치세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및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구분, 요거 잘 온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상호명 신탁을 해지해서 지분, 서로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꼭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승립 요건 갑니다. 무슨 요건? 승립 요건 가는데. 자, 승립 요건도 칠판 한번 보는데, 그냥. 자. 여러분, 쌈문 계약 대표적인 예, 뭘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매매를 가지고 된다. 자, 매매, 매도인, 매수인이잖아, 그지? 자, 물건을 가지고 하면은, 누가 채무자입니까? 물건은 누가 채무자고? 매도인이 채무자. 물건 줘야 되고, 매수인은 물건 받아야 되는 무슨 자? 채권자. 반대로 뭐, 대금을 지급해야 될 무슨 자? 채무자. 이건 뭐 채권자인데 됐습니까? 예, 무슨 치기? 박치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매도인은 매도인부터 시작한다. 항상 매도인이 뭐 안 주면서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한다. 이럴 때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무슨 절? 거절. 너가 너는 이행 안 하면서 나만 이행해라는.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하는데 이럴 때 요 매수인을 일방이라는 말 쓴다. 일방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이행? 동시행.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매도인은 이행기, 변제기 이행기 같다. 매도인은 자기는 이행해야 되는 이행기에 있으면서 매수인은 선이행 의무가 없어야 된다. 예? 선이행 의무는 뭐를 선이행 의무로 하노? 성금 주는 거. 물건 받기 전에 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 있지. 뭐가 기할 때? 물건이 기할 때. 그래? 그러면 선이행 의무가 없는데 자기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행기에 있으면서 매도인은 뭐 하지 않으면서? 이행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선이행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됐습니까? 돈 달라고 하면은 돈 달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행 안 하면서 돈만 달라고 하면은 뭐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이게 오리지널이다. 선이행 의무가 없는데 돈부터 달라고 한다. 물건 안 주면서 돈 달라고 한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럼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 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렇지? 이게 여기서 출발한다.
일방은 선의행 의무가 없고 상대방은 이행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돈부터 달라고 할 때 동시행 주장인데, 거꾸로 그럼 무슨 의무가 있는 경우? 선의행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선의행 의무니까 상대방은 무슨 기에 있지 않다? 이행기에 있지 않으면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완전히 같은 거 뒤집어 놓은 거. 뭐 한 거? 뒤집어 놓은 거. 자, 그럼 좋다. 선의행 의무가 있고 성금 주기로 돼 있고 됐습니까? 물건 나중에 받기로는 이행기에 있지 않다. 물건은 돈부터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가 있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같은 거. 다시 선의행 의무가 있고 다시 무슨 의무가 있고? 선의행. 상대방은 이행기에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물건은 돈부터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고 돈부터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 된다. 무슨 금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성금 주기로. 동시행 주장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고, 무슨 의무가 있고? 선의행,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기란 물건에, 요건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요런 단어 꼭 외워야 된다.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의행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예외. 예외.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선의행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이행기가 도래하면은 선의행 의무 있는 자도 여전히 또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수령 지체에 빠져 있고, 무슨 지체에 빠져 있고? 수령 지체에 빠져 있고, 상대방이 이행기에 있으면서 이행 제공이, 무슨 제공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이전에 이행한 걸 가지고,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이런 말 하면은 수령 지체에 빠져 있어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자, 요거 이야기한다. 자,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팔기로 했단 말이에요. 계약금 충당받고,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자, 항상, 여러분 여기서도 물건, 돈 하면 어느 게 기준? 물건이 기준, 항상. 그럼 여기도 뭐가 기준? 물건. 자, 매도인이 등, 자, 법무사,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잔금과 등기 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자, 근데,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출석했는데 누가 안 나타났냐면, 누가 안 나타났다?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 이게. 자, 등기 서류가 기준, 물건, 무슨 지체? 수령 지체. 가지고 나타났는데 누가 안 나타났다? 빨리. 매수인, 무슨 지체? 수령 지체에 빠졌다 말이지. 근데, 그러면 매수인은 수령 지체에 빠져 있고, 자, 근데 매도인은 누가 안 나타나니까? 등기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하고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하니까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이 중요하다, 이거. 그럼 수령 지체 빠져 있는 상대방은 여전히 무슨 금 주면은, 무슨 서류 주면은, 등기 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라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수령 지체 빠져 있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 제공을 가지고 청구하면은 수령 지체 빠져 있어도 여전히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만약에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지 마.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선생님 어떻게 잡아내는 거야? 이거 가지고 잡아내는 거고. 이행기가 도래, 동시행. 이행기에 있지 않다. 후이행 의무가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럼 이행기에 있지 않아도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하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이행기에 있고 이행기가 도래하면 선의행 의무가 있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수령 지체하면 이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전에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럼 자 정리한다. 그럼 동시행 주장하려면은 문장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1 빨리 이행기가 도래 어쩌고 저쩌고, 이행기가 경과한 경우, 요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두 번째,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어쩌고 저쩌고,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요런 단어가 있으면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행 제공이 중단, 재차 제공 없이 하면은 이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 요 세 개 꼭 기억하면 된다, 이거 세 개. 문장 안에, 그럼 여기서 제일 잘 되는 게 어느 거 제일 잘 되냐면은,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이행기가 경과 하면은 무조건 맨 끝에 스스로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죠? 그거 한다고요. 막 읽어서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라고.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그러면 요 이행기 전 어쩌고 저쩌고, 후이행 의무 이 나오면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간단하게 요거 해야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푸는 거다. 설명은 요렇게 하고 지금 됐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 짱짱짱. 무슨 짱? 짱짱짱. 요게 그럼 승립 요건은, 아까 승립 요건은 간단하게, 아까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그 다음 뭐 수령지체 중에는 뭐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그 세 개. 그러면 이행기 전, 후이행 의무, 다시 뭐 이행기 전, 후이행 의무 하면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치? 꼭 기억한다 저거. 저거 가지고 푸는 거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141페이지 그 밑에 네모 박스 보면, 여러분 부동산인데, 그지? 여러분 중도금을 안 줬다. 여러분 중도금은 또 다르게 하면 선이행 의무라는 말 쓴다. 중도금은 누가 선이행 의무? 빨리, 매수인이. 그러면 무슨 금 날짜를 넘겼다? 중도금 날짜 넘기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되냐면은, 그 잔금일, 그 등기일자, 뭐 잔금. 왜냐하면 잔금과 등기는 동시행이니까 그렇다. 그럼 등기일자 해도 되고 좋고, 뭐 잔금일자, 무슨 일자? 잔금일자까지 지연 이자 계산되고, 언제까지? 잔금일까지. 그럼 잔금부터는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동시행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지연, 뭐 아까 뭐 만약에 아직까지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무슨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등기 서류 제공이 없는 한, 돈 안 주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 잔금과 중도금 안 준 건과 지연 배상과 이전 등기는 무슨 이행 관계 있다?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잔금일자, 그런데 중도금을 안 줬다, 언제까지만 지연 이자 책임진다? 빨리, 잔금일 이전. 다시 뭐 잔금일 이전, 다시 잔금일 이전까지만 지연 배상 책임지고, 잔금일 뭐 이후부터는, 다시 뭐 이후부터는 무슨 이행이니까? 동시행이니까 이후부터는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네모 박스, 그지? 아까 수령지체 중에 아까 이행 제공이 무슨 단, 빨리, 중단, 무슨 단, 중단 하면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면은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 지체.
그럼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으면, 다시 이행 제공이 뭐 계속, 그럼요 등기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놓고 집에 왔다 말이지. 그럼 그걸 이행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야 잔금 지불해라 하면은, 우리 야 등기 서류 그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찾아가고 잔금 빨리 지불해라 하더라도 직소리 할 수 없다.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으면, 빨리 계속되고 있으면,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으면, 계속되고 있으면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고 무슨 지체가 된다? 이행지체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3번은 철생 특근데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3번. 3번 그거는 몇 개? 3개는 몇 개 없이? 3개 없이 무슨 시? 적시. 142페이지. 맨 위에 네모 박스 바로 밑에 방가로 3번 그거 몇 개는? 3개.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거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꼭 기억해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 몇 개는? 3개는 몇 개 없이, 3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이행불능. 2. 미리 이행을 거절. 3.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명백고, 이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요 세 개 없이는 1. 최고 없이. 2. 무슨 제공 없이.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무슨 시 해제할 수 있다? 즉시.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세 개 되라. 이행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면 객관적으로 뭐 명백한 경우. 1. 뭐 없이,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4. 그 다음에 뭐 즉시. 꼭 읽어봐라. 그 3번 쌍목에서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하거나 이행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1. 무슨 제공하지 않고 이행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무슨 지체가 되면서 이행 지체가 되고, 이를 이유로 당사자는 일방은 뭐 없이, 최고 없이 무슨 기 도래 전이라도, 이행기 도래 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굉장히 잘 출제한다. 짱짱짱. 자, 그 다음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효력인데,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은 뭐 하는 거? 상대방, 아까 일방은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지 않을 때, 이행하지 않을 때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래서 그걸 거절 항변권이다 이런 되게.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이행 항변권 가지는 경우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으로 이행을 무슨 절? 거절. 그러면 이거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데 아예 이행 안 합니까? 이행하긴 하는데 이행하는 걸 연기, 연장.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너가 이행할 때까지 내 이행하는 걸 뭐 하겠다? 연기. 그럼 너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내 이행을 안 하고 계속 버티고 있어도 무슨 반이 아니다? 윗반이 아니다. 무슨적 항변권? 연기적 항변권.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도 다시 뭐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도 다시 뭐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짱 중요.
4번, 5번 짱 중요. 자, 근데 여러분 그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실체법 적용한다. 소송, 절차, 법원, 다시 뭐 소송, 법원, 절차 하면은 주장해야 되고, 소송, 법원, 절차 이런 말 없으면 실체법에서는, 민법에서는 아까 요런 만약에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아니고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자는 정지한다. 그래서 4번 주어 항변권을 가진 자가 밝히지 않아도 다른 말로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당연히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 정지. 어디에서 그렇다? 실체법에서. 그럼 요게 원칙이다. 요게 뭐다? 원칙. 근데 소송, 법원, 절차 들어가면 다시 뭐? 소송, 법원, 절차 이거 하면은 뭐가 있어야? 주장이 있을 때 항변권은 비로소 기능을 발휘한다. 즉 법원은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고 주장해야 하면 법원은 무슨 판결? 상한급법 판결. 아까 유치권처럼 무슨 판결? 상한급법 판결, 상한이행 판결 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요 4번은 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밝히지 않아도 주장하지 않고 모르고 있어도 당연히 무슨 이행의 효과? 동시행의 효과. 뭐 안 해도 주장 안 해도. 근데 소송, 법원, 절차하면 주장이 있어야 상한급법 판결. 꼭 기억. 4번. 자, 5번 갑니다. 여러분, 투응을 주장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이란다. 상계하자, 야, 공제하자, 퉁치자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무슨 채권? 자동채. 근데 만약에 그럼 좋다. 내 물건에 하자가 있다. 내 물건에 뭐가 있고? 하자가 있고 상대방 깨끗한 완전한 물건인데 하자 있는 물건을 가진 자가 교환하자 하면 그건 나쁜 놈입니까? 정상입니까? 나쁜 놈이지. 마찬가지로 하자 있는 채권자가, 다시 뭐, 하자 있는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항변권이 붙어 있다. 내 채권에 항변권이 상대방이 지금 클레임 주장이고 내 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다. 그럼 완전한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입니까? 하자 있는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걸 뭐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잘 나온다. 동시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걸 무슨 자이면은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다시 뭐?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럼 그걸 또 다 다르게 풀어라. 국어.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다시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소멸인데 그 동시행 항변권은 동일성 유지가 제일 중요하다. 무슨 성 유지? 동일성 유지. 여러분 채권양도 채권양수하면 동일성이 유지됩니다. 다시 뭐 채권양도 채무인수는 무슨 성이 유지된다? 동일성. 그러면 그러면 채권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은 무슨 성을 가지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앞 사람이 동시행 항변권이 있다. 이전 받은 사람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경계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 다시 뭐 구채무는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뭐 계약. 무슨 계가 있으면 경계가 있으면 무슨 성이 뭐 구채무와 신채무로 완전히 달라지거든. 그래서 무슨 성이 없어져서 동일성이 없어져서 동시행 항변권은 뭐한다? 소멸. 되겠습니까? 그래서 동시행 항변 소멸 딱 한 개밖에 없다. 무슨 게? 경계. 그 다음에 무슨 부담? 위험 부담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마칩시다. 그죠? 예, 수고하셨습니다.